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?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?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송합니다. 두 개 사건입니다. 죄송합니다. 나쁜 놈이 할게요. 죄송합니다. 나쁜 놈이 두 개 사건입니다. 할게요. 그러면은 지금 얼굴이 공개되셨는데 왜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?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. 많이 생각해봤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요.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.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.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. 그 시신 나머지 부인은 어디다 버리셨어요?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?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.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 같지만 죄송합니다. 들어갈게요. 들어가겠습니다.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. 인터넷에 죄송합니다. 올린 게 본인이 올린 거 맞으세요? 들어갈게요. 들어가겠습니다.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죄송합니다. 큰 원한인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인터넷에 올린 게 본인이 올린 거 맞으세요? 죄송합니다.